안녕하세요, 장떡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한국판 출시가 되기 전에 줄런처를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버스트베이, 버스트런처를 개조를 해서 이 줄런처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이 런처가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 영상하고 관련된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댓글을 읽어보니까 저도 좀 설명을 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떼님도 런처를 개조해서 쓰시는군요. 베이 카페에서 이 DB 런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런처를 개조하면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요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덕대님이 직접 사용해보시니까 진짜 실제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이기도 하고 이게 어린 친구들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영상 지금 오늘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런처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런처가 실제로 대회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런처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돌려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너무 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뭐 속도 테스트하는 장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면 육안으로 보는 결과와 제가 느끼는 체감 결과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세기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그냥 재미를 위해서 개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결과를 떠나서 이게 베이를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된다. 일단 3, 2, 1, 고! 슛! 런처 3, 2, 1, 고! 슛! 디비 런처. 자, 세 가지 런처를 전부 다 돌려봤는데 일단은 제 판단은 확실히 이 디비 런처가 파워가 가장 세고요. 엑스베이에 출시된 런처는 실제로 줄을 당겼을 때 이 느낌이, 힘이 100% 전달이 안 되고 가볍게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게 당겨도 베이에 어느 정도 힘 이상이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트 런처 같은 경우에는 당겼을 때 묵직하게 내가 슈팅하는 힘이 온전히 베이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세게 당기면, 그래서 제 판단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세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이블레드 X에 사용할 수 없는 개조 런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은 비공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따라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따라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